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벼 그럼을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 주제 2017년 한국 기업 순위 탑10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총액 순위를 바탕으로 제작했음을 밝히고 이 순위에서는 공기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 기업 순위 탑10. 10위는 친근하게 들릴 수 있는 농협입니다. 한국의 최대 금융기관이고 농업 진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조합. 기업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후에 은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기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한국의 농협은 2014년 기준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 가입된 협동조합 중 세계 1위입니다. 세계국급 협동조합이죠. 9위에는 산업화의 혜택을 많이 본 기업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을 하는 기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현대중공업을 영어로 하면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 컴퍼니 리미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 분야를 하는 종합중공업 회사입니다. 8위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준말인 거 아세요? 한국 화약의 준말입니다. 뭔가 기업 이름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방산업체인데요. 이 순위에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는 민간보다는 국가를 대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국가? 뭔 소리야? 기업입니다. 7위는 GS입니다. LG에서 분리된 기업 중 하나인데요. LG에서 분리된 그룹이라고 하니까 LG의 옛 이름인 골드스타의 약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GS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성그룹에서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LG, LIG, LS, GS 등으로 분리해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다툼 없이 말끔하게 헤어진 특이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GS그룹은 정유, 유통, 건설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6위에는 포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원래는 공기업이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 완전히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을 알려주자면 광양제철소를 건설한 기업인데요. 제철소 부지가 2080만 제곱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고 제철소 뒤에 있는 주택단지까지 합치면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5위는 일본 기업... 롯데입니다.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일본을 본사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창업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고 일본 이름으로는 시게미치 다케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롯데를 창업한 사람이 신격호 회장인데요. 울산 출신이에요. 이분이 1942년 때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롯데 시장입니다. 롯데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롯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답변이 이거더라고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샤를롯테입니다.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가 이 롯데의 임원인데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라고 많이 놀리는데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기도 하고 일본 같기도 한 애매한 기업입니다. 4위는 10대 기업 중에서 제일 마케팅을 못하는 LG입니다. 원래는 옷을 파는 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에 사업 운수와 무역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최초 플라스틱 생산과 TV 생산 등의 시장을 주도하는 선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더럽게 못하는 일종의 전통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삼성에 밀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SK입니다. 이동통신과 정유사업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독점 상태여서 SK의 시장 지배력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양대 축인 석유와 이동통신 사업의 매출에 비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현금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취업시장에서 학벌을 가장 많이 보는 회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내수시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이 뛰어난 상품성과 동력 성능을 자랑하며 넓은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더해서 택시, 렌터카, 관공서 등 플릿시장에서 또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은 자동차 정비 회사였습니다. 그 후 1976년에 자동차 공업에 자립화를 선언하면서 포니를 시작으로 여러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수집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바로 삼성인데요. 6.25 전쟁 이후 산업화를 통해서 반도체와 중공업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점차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국
대기업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업인데 다만 업계 선두 제품을 벤치마킹한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삼성 갤럭시 출시 초기 시절 때 형성된 거고 본래 삼성 기업의 DNA는 마켓 크리에이터와 초격차에 가깝습니다. 기업 출범 초기 IT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멈추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이 삼성을 끊임없이 질주하고 발전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을수록 처벌 가능성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는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높아집니다. 이상 상식의 병원 오늘날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